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사타파 TV 또 개혁국민운동본부 TV 애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이쪽에 앉았다가 뭐 이쪽에 앉았다 그랬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영광스럽게 이 언알바 언론을 알아야 바쁜다 진행을 맡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고 마이클 잭슨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중동을 가리켜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제가 한 건데 요거를 저작권 없이 막 아무 데서나 다 써먹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아무튼 You are not 언론의 최초 창시자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개그맨 노정렬입니다. 오늘 언알바 세 분의 미녀 출연자들과 함께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행시 출신이라 오늘 첫 시간이라서 세 분을 삼행시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각자의 성함 첫 글자를 우리 김유진 이사님부터 오늘 본인의 입으로 띄워주세요. 네. 김. 김밥을 함께 먹고 싶은 사람. 유. 유부초밥을 함께 먹고 싶은 사람. 진. 진라면도 함께 먹고 싶은 사람. 김유진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좋잖아요. 사실 음식을 네, 먹는다는 건 같은 가족 식구끼리 네. 먹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까칠하시군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김지민 변호사님도 본인의 입으로 운을 띄워주세요. 기대됩니다. 김. 김밥을 매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밥 김. 때문에 넘어갔네. 네. 김. 김을 매는 농부의 마음으로. 지. 지혜로움과. 미. 미덕을 겸비해온 변호사 김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김 변호사님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적어봐야지. 그리고 베스트셀러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를 내신 우리의 개혁 언론 전문가 또 최고의 정치인 최민희 선배님도 운을 띄워주세요. 최. 최고의 언론 개혁가. 민. 민의를 담은. 희. 희망의 정치. 최민희 선생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어요. 네, 제가 즉석에서 앞으로 열심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가지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본과 정기가 바로 설 텐데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 그 개념이랄지 또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걸 이슈로 한번 다뤄보고요. 또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한 보도도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늘 많이 나왔던 것인데 제대로 이 사필 규정, 신상필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수십 년 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이번에 4.15 총선이 잘 되면 가시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언론 개혁, 또 이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김순덕 씨가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제가 국어를 참 잘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고견과 탁견을 한번 여쭈면서 네 가지 주제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이신 김지미 변호사님. 네네. 재난기본소득 어떤 걸까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기본소득 개념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국민에게 그러니까 소득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고요.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소득의 개념을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재난상황,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소득에다가 앞에다 재난자를 붙인 경우는 특별히 네. 재난의 즈음에서 그렇죠. 기본소득 형태로 주는 것이고 네. 이렇게 김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에서의 개념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는 게 이제 기본소득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말씀 듣다 보니까 어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확정이라고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약간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하위 70% 국민들에게 그 가구 수원에 따라서 그렇죠. 4인 가구일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네네. 것은 기본 재난소득은 아니고 긴급 생계 지원금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던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국민인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발표한 거는 70%니까 사실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뭐 100%를 다 줘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예. 뭐 소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차등 지급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근데 70%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여태까지는 전혀 없어왔던 그러니까 복지와 기본소득의 약간 중간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재난소득과 긴급 생계지원금은 개념이 다른 걸로 그렇죠. 이렇게 네. 국민들께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담으로 솔직히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나 이번에 긴급 생계지원금 못 받을 수도 있다. 나 상위 30%인가? 아니 저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요. 네, 못 받아도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의원님. 아니 왜냐면 30% 안에 어쨌거나 우리 부군 때문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네. 자 김 변호사님도 그래도 저예요? 네. 못 받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네, 저희는 부부가 변호사라서 사실은 둘 다 변호사인데 이거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쳐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능력. 자,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저와 제 갑장입니다. 유진 친구. 친구야, 넌 어떠니? 저는 경계인 것 같은데요. 네. 경계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신청을 안 할 생각이고 대신에 경기도에 10만 원은 신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네. 신청을 해야 줍니다. 물론. 근데 네. 저는 그 취지를 살려서 받으면 동네 이제 그 상가를 돌면서 떡집, 뭐 떡볶이집 이런 지금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네. 기본 재난 소득 그쵸. 말씀하시는 거고. 네, 지역 화폐로 받아서 그거는 이제 우리 동네 가게를 돌면서 다 쓸 생각입니다. 저는 평균 712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런데 딱 지금 턱걸이에요. 이거 나라에서 조금 행정력이 소요가 되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또 이슈고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재난기본소득이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위헌은 아닌 것인지 그 법률적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국내법상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기본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재난안전법이라고 하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이러한 그 재난 사태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 놨는데 이것이 근거 규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재난에 이제 재산을 보호할 책무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무 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 그다음에 뭐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의무 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의무에 기반해서 재난 기본소득 이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70%까지 예.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이거는 뭐 그거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예.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적극적 행정으로 포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해석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대. 그렇죠. 네. 직접 재난기본소득법이라는 이름의 실정법은 없으니 네. 예, 이제 찬반을 두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헌법상 이런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이라든가 충분히 실정법상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기본소득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가 수정자본주의, 정보자본주의 뭐 등등 나아가면서 자신의 미비점,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영원히 존속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 기본소득까지 나아가면 정말 이 자본주의의 그 변화무쌍한 그 적응력은 뭐 어떤 제도도 못 따라올 것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네, 자본주의가 네, 네. 견인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재난기본소득을 공산주의 제도라고 이렇게 욕하는 일부가 있는데 네. 이 혼란을 준 건 물론 20세기, 21세기까지 남아있는 마르크스주의 학자들 때문입니다. 이거 애초에 이걸 주장했던 분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면 공산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예.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 말도 안 되는 이념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본소득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느냐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이거든요. 그게 핵심 개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적 소유를 기초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 준다고 공산주의 안 된다. 저는 말씀하시니까 잠깐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도 붙여보고 핀란드는 2년 정도 실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대의 갑부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CEO,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그 저커버그, 예. 그 다음에 전기차와 무인차 지금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MS의 빌 게이츠, 이런 그 말하자면 최고 갑부들인데요. 그 최고 갑부일 뿐만 아니라 그 최첨단 그 정보통신 기술로 기업을 그 만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그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쩌면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로 기여해야 하는 인간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대체하면서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력이. 테크놀로지 발달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자리는 절대로 늘지 않는다.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경영하면서 대량 해고를 뭐 일상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실제로 그런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하고 그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요를 계속 예.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그 1년에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예. 테크노막시스트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테크노막시스트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걸 주장한다고 해서 테크도 막시스트라는 말까지 하고 우파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방향이 다르죠. 기본의 복지 제도를 줄이면서 기본 소득을 주는 방식. 아, 그래서 꼭 이게 예, 좌파들만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아니 가장 그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의 혈맹이자 우방이라고 특히 조중동과 주류신문이 가장 네. 좋아하는 나라 아메리카 미국에서 1000달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환율로 한 12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준다는 건데 1인당 1200달러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네. 거의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논의되는 건 기본소득 플러스 또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 그 논의의 플러스 그러면 이러한 그 뭐 국가적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에서 그러면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걸로 접근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우리 돈으로 몇천조 원을 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미국, 홍콩, 대만, 일본 지금 다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집행도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발표 미국은 여기서 뭐 추가로 더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조 원 처음 발표했는데 상황을 보고 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형편이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세게 반박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가 있을 텐데 이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소위 주류 언론 혹은 페이크 뉴스를 몇 가지 한번 짚어주실래요? 그 일단 지금 정부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제 나온 거라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도를 이제 쭉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언론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할 것인지를 지금 잘못 비판했다가는 포인트를 놓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말바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는군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상황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기는 하죠. 근데 예. 그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조중동 수구보수신문하고 한겨레와 경향이 극명하게 시각 차이가 갈리는 의제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이가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겨레신문은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대책을 일단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뭐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국민들한테 구명조끼를 주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소득 상위 30%가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민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재정 확보나 이런 것들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 배제에 대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제가 이제 딱 어제 밤에 이 발표 난 직후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이제 그 인터넷판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역시 흔들기를 시작하는데
크게 이제 보면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정부 발표 이전에 이런 조짐들이 나오니까 지자체장들은 또 기본소득 개념의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이미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 퍼주기, 총선용 세금 퍼주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든 뭐 지방정부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그 비판을 이미 했던 그 상황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70%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굉장한 혼선을 빚고 있고 이것은 졸속이다 라는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예, 통과가. 그러니까, 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그 논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기준이 애매해서 형평성 논란이 거셀 것이다. 예. 그래서 정부 지원금 자체의 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자체는 추가로 지급하고 어떤 지자체는 주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 총액을 받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평의 논란이 빚어질 것이다. 라는 이 몇 가지 이제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수구보수 신문들이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그 기대를 해봤는데, 예측을 해봤는데 제가 좀 짧았습니다. 생각이. 어디에 맞췄을 것 같으세요? 세금 퍼주기. 총선용? 총선용 세금 퍼주기. 저는 형평성으로 흔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아주 근간에 있는 마음을 흔들기 딱 좋은 이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좋고,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조선 기준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10만 원씩 다 이렇게 했을 때는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의 비판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왔다 그거예요.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보다는 사람이 없다. 미우면 그쪽으로 기사를 쓰고 논조를 몰고 가는 제주가 한 70여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직후에 조선일보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더니 제일 크게 헤드라인으로 뭐라고 떴냐, 중앙일보 일단 100만 원 지른 정부 누굴 줄지도 못 정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다른 기사, 월소득 712만 원과 713만 원, 1만 원 차이에 100만 원 희비. 이런 기사들을 이제 실었고요. 조선일보 가장 크게 이제 띄운 기사 제목, 우리 집도 100만 원 받나요? 땡땡땡 정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세금 퍼주기나 재정 건전성으로 흔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흔들지만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건 국민들 사이의 갈등 조장이었던 그렇죠. 겁니다. 예. 이게 갈등은 뭐하고요? 이간 못하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5월달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거나 연말에 이제 직장인들 신고하실 때도 보면 8천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건 사실 애매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서는 유사일에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무조건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이런 포인트들은 귀담아들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예, 섬세하게. 네. 왜냐하면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그래서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여기저기 지금 시끄러워요. 이거 네. 가지고. 그 시끄럽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토론이 붙었는데 그냥 100만 원 하지 말고 한 50만 원으로 줄여서 같은 총액 같더라도 100% 다 지급하는 게 낫지 않냐. 네.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민은 대통령께서 엄청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게 경제 관료들은 하지 말자 혹은 50% 하자 이런 걸 70%로 늘리는 과정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개혁 성공 여부가 사실 이 100만 명의 관료 조직을 어떻게 여하이 움직이느냐의 리더십인데 잘해오고 계셨지만 이 관피아 여러분들 대통령은 5년 있다 물러가고 국회의원 4년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주어진 좋은 자리에서 적극적 행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재난기본소득 계속 다루겠지만 꼭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보기 싫었지만 TV조선도 이제 재난기본소득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고려해서 네. 네. 최근 보도 중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됐던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단골 손님이 계세요. 단골 인터뷰이가 계신데 뭐 김모 교수라고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3월 10일에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하시고 또 어제도 그 정부 대책이 나오니까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 이게 내용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3월 11일에 인터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취약한 사람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미 그때 정부나 지자체들이 그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한다.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한 얘기니까 이런 거는 단칼에 잘라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실어요. 근데 보통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두세 명 정도를 해서 다양한 시각을 담는 게 보통은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런 정의롭지 못하니까 기본소득은 단칼에 잘라야 된다. 이 멘트를 따더라고요. 근데 3월 30일 어제 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오신 건 아니고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대량 실업이다. 그러면서 이게 장기 대책이 아니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는 걸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정부 대책이 장기 대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엉뚱한 이제 이런 그걸 하셔서 제가 이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예. 심층 파인딩을 하셨는데 찾아봤더니 보니까 계속 이제 친기업 정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셨어요. 예. 기업 규제 풀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평소에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는 쓸데없는 노동이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길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제가 신뢰가 확 떨어진 거예요. 본인은 일자리가 그래도 인터뷰 용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 세계 경제 포럼 같은 데서도 2020년까지 일자리가 500만 개가 줄어든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는데 경제학자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일자리는 계속 생길 거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제가 신뢰가 떨어졌는데 TV조선이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주장을 하시고 기본소득은 죄악시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분은 공수처를 설립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막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용돼서는 기업가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수구 보수 언론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인용으로 따오고 인용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부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오든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언론 보실 때 기사 보실 때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면 그 전문가가 평소에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이 기본소득을 떼어내서 비판하다 보니 저런 무리수가 나온 거고요. 정부가 이번에 종합경기대책,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세요. 그거는 IMF 때, 그 다음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비상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 대책만 나온 게 아니고 예. 맨 처음에 추경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금융대책 중에 하나가 금리를 0.5%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죠. 그리고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금융지원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책이 뭐 기본 이 재난 기본소득만 딱 떨어져서 나왔으면 그나마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종합적인 지원에는 심지어 대기업까지 친기업적인 정책이 소위 말하는 그래서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너무 친기업적인 정책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맹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싶지 않은 거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언론의 모든 아젠다 세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예 안 다뤄버리면 보는 독자들이나 비판적인 이 미디어 해법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 말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는데 컴퓨터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체크해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그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이번 네, 정경심 교수의 특히 컴퓨터와 관련한 네, 그거 전에 보도 그 어쨌든 이것도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 제가 자료 넘겨드린 건데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조국 지명 전에 검찰이 내사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정경심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와 네. 중앙일보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저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게 네.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법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검찰의 조사 기록, 수사 기록의 일부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무렵 작성된 범죄 인지서.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무렵 작성된 범죄 인지서 무슨 얘기냐면 내사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인지를 했느냐 안 했냐. 인지 수사냐 아니냐. 그러면 그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언제 내사를 시작했냐. 요거를 정교수 측 변호인이 등사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하게 됩니다. 예.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각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쓴 거죠. 언론에는? 언론에는 그걸 법원이 기각한 건 내사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쓴 거예요. 아하. 법원이 그걸 기각한 것도 저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 기록이 이만큼 막 쌓여요. 그때는 실제로 뭐가 기소하는데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일단 수사에서 다 자료를 모은다는 거죠. 모으는 개념에서. 그러면 나중에 기소할 때는 이 중에서 유죄의 증거로 될 만한 것만 추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남는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수사 기록으로 남아있고, 예, 공판에는 실제로 이제 증거 기록으로 다시 편찰을 하거든요. 증거 기록을 가져와 증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이 그 변론 과정에서 수사 기록 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먼저 목록을 해요. 목록 신청을 해요. 수사 기록이 뭐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니까. 근데 피고인이 예를 들어 아,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분명히 그때 그 내가 아니면 수사 받다가 이런 거 봤는데 왜 여기는 없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록 신청을 해서 실제로 수사 기록이 뭐가 있고 이 중에서 뭐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기내등 원칙이니까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원칙적으로는 내야 돼요. 검찰은 객관 의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통은 잘 안 내죠. 근데 피고인 측에서 그걸 알고 그 등사 신청을 했을 때 웬만하면 다 해줘요.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 범죄 인지서 같은 경우는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피고인 측에서 받아서 봐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왜 기각했는지 왜 모르겠어요. 기각했냐. 이제 기각 이유가 이게 법원은. 예. 이게 수사 목록 자체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이 거부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런데 수사 목록이 안 들어있는 것을 법원이 만들어와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의적 누락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변호인이 신청한 문서에 국회의원 등 정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본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전에 내사에서 인지한 사건도 아니다. 고소고발한 사건도 아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대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저의 관심사는 그거를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법원 조국 지명 전 검찰이 내사한 자료 없어. 라고 그 이유라고 정경심 측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적도 없다고 법원이 인정해 준 것처럼 기사를 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 그러네요. 예,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보통 요즘에는 기사를 끝까지 다 안 읽고 사실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독자들이나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오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언론의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이슈 제기 아젠다 세팅과 더불어. 제목과 그 부제목 뽑는 것에 맞아요. 자기들의 사활을 걸기도 하고 거기에 주관이 개입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저렇게 제목을 뽑는 건 사실은 사실과 완전 다른 거죠. 오히려 진정한 그 이게 정론이라면 그 얘기를 써줘야 되는 거죠. 검찰은 일전에 이게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검찰이 뭐 인지 사건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언론이. 그 정론 기능이 없는 고소고발장이 있거나 인지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수백 명의 변호사 아는데
앞으로 저한테 혹시 법적 분쟁이 생기면 김 변호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원래 까칠해야 돼.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 김지미 변호사처럼. 아니, 꼼꼼하시지? 전혀 까칠하지 않아요. 그 까칠의, 까칠의 이면이 꼼꼼이에요. 긍정적인 면이. 컴퓨터와 관련한 보도, 또 동양대 조교와 관련한 보도도 언론에서 네.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혹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 불법적으로 그 문제의 컴퓨터, 조국 폴더 같은 거는 예. 그 컴퓨터를 가져간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정경심 재판에 특히 표창장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지만 요약하면 지난해 9월에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두 대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그때 영장을 가지고 왔었어요. 예. 근데 그 영장에는 일반적인 얘기가 들어있었는데 그 컴퓨터 중에 하나에 조국 폴더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국 폴더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인지했고 예.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인지한 상태인데 이때 조국 폴더가 들어있으면 아 이건 정경심 교수 거구나 라고 다 생각해서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그 조국 폴더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가져갔어요. 그냥 여기 첫 번째 예. 그럼 증거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조교가 있잖아요. 예. 어? 조국 폴더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저거 정경심 교수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거 무슨 제출할 때 증거 목록을 옆에서 써주는 역할을 해야 되나 보죠. 누군가 그거를 그 조교가 하는데 공판 검사가 불러줘서 불러주는 대로 그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나왔던 검사가 이걸 학교 측에 바로 반납했어야 되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은 건 맞나? 이렇게 쓰라고 하고 예. 컴퓨터 두 대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라고 쓰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쓰라는 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또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요. 예. 사람들이 진술서를 처음 작성할 때 양식을 몰라서 도와줬다. 그때 안내를 해준 것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내해준 것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교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제가 거짓말한 것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검사가 그럴 일 없다. 그냥 이렇게 써라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컴퓨터는 증거 능력이 있으며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쓴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네, 김 변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할 때는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갈 수 없어요. 원칙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 근데 제가 혐의점이 있는, 그러니까 이 혐의점과 관련돼 있는 자료도 있고 제 개인적인 뭐 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진, 영상 이런 것들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들까지 다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컴퓨터 통째로 하드 통째로 가져갈 수는 없고 와서 이제 그 원칙은 뭐냐면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복사 떠서 가져가는 원래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예. 사본을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백지수 표식의 그런 포괄적인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것이죠. 그게 원칙 관련해서는 예,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폴더에서 그 내용을 추출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가져가야 네. 되는 건데 복사기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따로 떼가지고 파일만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뭐 여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그것조차도 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하드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긴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포렌식이라고 하죠.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가지고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참여해서 다 선별할 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컴퓨터 압수수색할 때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원체 영장에 혐의와 관련된 폴더 몇 개가 적시가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미처 알지 못했던 뭐 조국 폴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 중단해야 되고 새로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택 압수수색 할 때 왜 11시간 압수수색 한다고 막 비판이 일었을 때 검찰에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료들이 새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영장 받고 중단하고 다시 영장 받고 하느라 11시간이 걸린 거다. 그때는 그랬는데. 네, 이렇게 변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 폴더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러 갔으면서 이미 제출의 형식으로 또 받아왔다라는 거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혹시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미 제출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조교에 대한 표현 부분도 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는 이미 제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임의의 의사로 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조교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미 제출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압수수색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죠.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또 물어봤더니 판사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리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판결에서 판사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거기에 맞아요. 해당되는지 판단은 또 판사의 몫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판사가 이거를 증거는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법리에 명백히 위반되는 건데 그런 판단을 할 판사가 누가 있겠어요? 원칙과 제대로 된 판단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원칙과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우리나라 사법계도 수십 년 동안 흘러왔다는 점을 여기서의 딜레마는 이제 법원을 믿을 수 없게 된 게 딜레마이긴 하죠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어제 또 그 문제 재판 그 표창장의 예. 주인공 최성해 총장이 어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 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아, 이거는 뭔가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내용 비슷한 증언이 나오니까 언론에 쫙 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우리의 그 이주영 실장이 모니터를 했습니다. 모니터를 했더니 최성해가 정경심 교수의 불리한 진술을 한 그 기사는 45건이 오전에 쫘라락 떴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에 이제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30여 건이었는데 앞부분은 당연히 변호인 진술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거는 약 45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최성애의 진술, 불리한 정경심에게 불리한 진술과 그다음에 변호인 진술로 아, 이 표창장이 총장 직인 없이도 총장 허가 없이도 발부되었구나라는 부분은 예. 앞부분 최성애의 정경심에 대한 불리한 진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진술과 섞어서 종합판으로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이 아직도 그 확증 편향에서 못 벗어난 상태인데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하고 오마이뉴스 등에서 그리고 특히 민중의 소리 등에서 그나마 객관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예. 오마이뉴스와 민중의 소리는 뭐 그나마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경향신문이 그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최성해 문제 문자 받았을 때 자유한국당 인사와 만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서 아 이건 웬일이냐라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죠. 잘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 혹시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한 보도 몇 가지 포인트 빠진 게 있을까요? 이 정도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민간 영역이든 이 언론에 관한 영역이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큰 화나 피해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보도라든가 제대로 된 기업 행위를 할 텐데 그러자고 도입된 게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저희가 익히 들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님?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소개하면 뭐냐면 어떤 뭐 불법행위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난 만큼만 배상해주는 나에게 100원어치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딱 100원만 배상해주는 그게 이제 전보배상. 전보배상. 그게 이제 대륙법계 국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륙법계 국가니까 우리나라, 일본, 독일 뭐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입장 원칙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거기 플러스 징벌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어떤 형사 제재의 성격을 가미해서 배상액을 확 늘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가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예. 거기서 그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실존하는 인물이 그 대기업의 환경 파괴 행위를 이제 그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크롬 중독으로 병이 걸려 있었던 걸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하는데 인정된 금액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3억 달러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주민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 몇 천억대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예. 만약에 같은 소송을 우리나라에서 했다. 몇백 몇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너희가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뭐 그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어떤 처벌적 성격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근데 미국은 뭐 담배 소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천문학적 단위의 그러니까 어마어마 저희가 들으면 가능하죠. 네. 한 1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가끔 뭐 1조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와서 네, 몇 천억 몇 조 예,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이해하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을 예, 다시는 안 한다. 네, 이런 성격이 들어간 거예요. 망할 각오를 하고 기사를 잘못 쓰면 망하겠구나. 그렇죠. 네. 또 잘못된 기업 행위를 하면 정말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언하고 그렇죠. 안내하는 이런 때 안내라고 하는 거죠. 안내하는 네. 효과가 있는 제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 도입하자라는 논의는 뭐냐면 사실은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전보 배상이기 때문에 이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 재산상 손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위자료란 말이죠. 정신적 손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 몇 백만 원 정도 수준밖에는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 걸어봤자 이게 또 소송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사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뺏기는데 결과는 몇백만 원 받는 거니까 저희가 얼핏 듣기로도 뭐 500 정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한 300, 뭐 300, 이렇게. 500. 예. 저희도 민변도 저희 조선일보 상대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하고 하는데 인정되는 금액이 보통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배상액을 높여야 된다. 예. 그래야만 언론에게 책임을 좀 지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 거죠. 최 전 의원님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 많이 주장해 오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예. 우리가 2004년에 신문법 개정할 때 그때 신문법 개정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으려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론 노조가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예. 당시에는 사법부가 사실은 전혀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큰 언론들은 보수적인 큰 언론들은 물적 토대가 확고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번 걸려도 버티는데 네. 진보 언론 쪽은 물적 토대가 약하니까 뭐 작은 흠을 잡아서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진보 언론이 무너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반대를 할 당시 것 분위기는 예,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도입을 포기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정치적인 기사 아니었어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으로 그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라는 동물질이 나왔다. 그래갖고 그 통조림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에 누군가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진공 상태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그 실험, 진공 상태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통조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요 얘기가 그럼 그때 나왔냐? 그게 아니고 이미 실험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조금만 취재했다면 기자가 예. 그런 보도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의원님 말씀이 늘 기본적인 팩트체크와 기본적인 여건 같은 거 조사만 했어도 언론인의 본분이 그렇죠. 그런 기사를 안 쓰는데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도입하자인데 요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공감대가 있지만 그래도 예. 여전히 언론 관계 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에린 브로크비치나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민사 원칙상으로는 전보배상이지만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유사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허나 아니면 예. 뭐 개인정보 그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도 3배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손해액수의 3배수 배상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일반 민심은 한 10배 이상은 그렇죠. 돼야지 징벌 그러니까 아니냐 그러는데 뭐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할 거를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징벌적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손해배상액수 좀 높여주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신문사가 도산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국가기관이나 공인하고 사인하고 나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공인에 대한 어떤 비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악의성, 네. 그러니까 그 명백하게 악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악의성 개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유권이 아주 엄격하고요. 네. 그리고 사인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허위여야 된다. 뭐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은 뭐 3배 이상하고 이런 조건을 갖추는다면 우리나라도 도입할 만하다라는 거죠. 지금 워낙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3배는 너무 적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기준을 높이려면 또 다른 관계법을 같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워낙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개별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3배 이상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제조물 책임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떤 제조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도 3배 이상. 예. 예, 그런 거 다 3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상향하지 않으면 언론에 대해서만 뭐 5배, 10배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3배 일부 한번 하고 10배를 올리죠, 우리. 아니 진짜로 10배라고 딱 와줘야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이게 징벌이지 3배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예. 언론에 도입하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이제 내세 반대 논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너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 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 대법원은 악의성을 그 개념을 도입해서 명예훼손을 판단하거든요. 예. 미국은 똑같이 악의성인데 플러스 징벌배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악의성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예. 너무 책임은 지우려고 하지 않고 자유만 너무 보장하는 방종이죠 사실은 자만이고 네, 그래서 그런 자유의 이름 아래 뭔가 좀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예, 언론의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생겼고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직하다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해서도 이번 21대 4.15 총선에서 그렇죠. 언론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야만 최소한 5배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의 갑장인 유진 친구. 네. 이 명저 꼭 읽어봐야 되는 필독서.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오늘 3월 30일 현재 네. 몇 부가 팔렸는지 살짝 말씀해 주세요. 아 살짝 말씀드리면 아 영어로 해도 됩니다. 어제 몇 쇠가 지금 어제 이제 3쇠가 들어갔습니다. 3쇠요? 네. 근데 오, 이제 그럼 아 근데 그 너무 좋아하실 일이 아닌 게. 네. 그 1세, 2세를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 5,000부씩 찍는데. 근데 그 아닙니다. 그게 정치 사회 관련된 것들은요. 알겠어요. 잠깐. 3세가 중요한 겁니다. 3세. 네. 네. 3세 찍고 너무 팩트에 충실하려고. 잠깐 3세 받고 10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중요한 거는 2주 만에 3세죠. 네, 2주 만에 3세입니다. 네. 2주 만에 3세고 더 중요한 건 그 제가 절대 시킨 게 아닌데 네. 주위 분들이 읽고 재밌다. 입소문 구절이. 재밌다고 하죠. 김 이사님이 이분 읽으셨으니까 한번 네. 물어봐 주세요. 김변이 읽은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저는 보면서 어떤 뭐랄까 한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쭉 우리나라의 언론 개혁의 역사가 어때 왔는지를 너무 쉽게 접근하면서 재밌게 술술 읽고. 쉽고 재밌게? 제일 어려운 건데. 정말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형식을 취하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듣는 것 같은. 예. 네. 쉽게 읽히고도 네, 의미가 있는. 되게 재밌고 네. 내용도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예. 네. 사실 늘 말하는 게 재미와 의미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참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잡았어요. 수십 년간 언론계의 몸담은 예, 그 경험과 예, 경륜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언론을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Made a candle through walking without rest. 예, 제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개그가 아재 개그 삼행시, 그 다음에 성대모사, 그 다음에 영어 개그 딱 3종 세트인데 삼행시 잘해야 돼요. 제가 삼행시를 KBS에 나가서 했다가 김재철 대표한테 고발된 공소당했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자리를 빌어 심재철 대표께 사과드립니다. 원내대표께? 네, 제가 그 원내대표께 사과드리는 게 심! 또 하면 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재승박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아, 재승박덕. 재승박덕도 아니고 재승박덕 한 듯하니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다니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당하니까 역시 확 위축됩니다. 맞아요. 그러라고 고소를 한 거겠죠. 나쁜 측에서. 그 저는 그런데 금방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세 개 정도 이슈면 딱 저희 60분이 찰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아, 순덕신지 뭐 김순덕신지 저는 별로 필요할 때만 읽는데 이분이 칼럼이라는 걸 썼는데 한번 각자 한 1분 반 정도씩 한번 핵심을 짚어주신다면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이게 눈에 들어오셨나요? 아 저는 이제 저희가 뉴스 요 언론 알바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이 다 그,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에 쥐가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코너를 만들려고 이제 칼럼 리스트들을 한 명씩 골라서 칭찬할 분 칭찬하자. 비난할 분 비난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김순덕 씨. 자, 저희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에 네. 김순덕 칼럼. 네, 네, 네. 어떤 걸 주로 볼까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거는 이게 가장 최근 겁니다. 예, 최근 걸로. 3월 19일 청와대당, 조국당, 국회까지 장악할 셈인가. 당 이름이 청와대당과 조국당이군요. 네, 그런데 예. 이래도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고 그 조국을 또 끌어들여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희석하고 싶다는 예. 건데 그게 희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직에 있어야 되는데 그만뒀기 때문에 예. 이 제목부터가 벌써 아주 딱 필이 오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처음에는 4년 전 막장 공천에 패배한 통합당 자유한국당 말하는 거죠. 예. 새누리당. 그런데 이번 민주당 공천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안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청와대 출신이 대거 공천 받았고 그다음에 조국 지지 급조 정당과 비례당까지 나타났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했냐? 대통령 퇴임 이후가 두려워서 공수처도 만들고 이런 당을 만들었다. 하네요.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들어 있는 네. 게 진짜 이번에 조용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정말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건 이해찬 대표가 진짜 등골에서 수액을 빼서 등골 쇄신하셨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번을 끝으로 본인은 출마를 안 한다는 네, 그 네. 선언 때문에 다들 진실성을 입원해 계신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 그 과정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계파 갈등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2020 공천 과정은 조용하지만 친문 패권주의로 우길 승천할 일만 남았다. 그럼 누가 우길 승천하냐? 친문재인, 그 다음에 청와대 사람들, 운동권 86세대. 그래서 물갈이가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탁 집어낸 게 있잖아요. 네. 우길 승천이라는. 우길 승천. 그러니까 진짜 일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 맞잖아요. 우길 승천이라는 표현. 네, 안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 출신들이 28명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 박근혜 같은 경우는 참모를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은 엄두도 못 냈는데 총선 경선개입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을 살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좀 당의 공천 과정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선거개입이 됐냐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진박 간별을 한 다음 그 진박들만 여론조사를 하고 예, 그 선거를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 청와대 사람들이 공천받는 과정은 다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의 룰에 따라 예. 이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가 너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제로 청와대 거죠? 출신 비서관 보좌진 중에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 꽤 있어요. 더 많죠. 왜냐하면 예. 처음에 시작은 더 많은 거 참. 네. 네. 근데 무슨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려 5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가 결론은? 28명 공천받았다. 과반 넘게 떨어졌군요. 떨어진 사람이 더 많다. 국민들이 거죠. 판단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전략 공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 물론 있지만 상대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략 공천 받은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경선이 훨씬 많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사실 솔직히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망해라, 민주당 보기 싫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이제 짜깁기라고 하죠. 자기 눈에 들어온 표현들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저 노빠 문빠 이 패권 패거리 이런 표현 써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특히 중도층 민심을 이반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쁜 보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오만하지 않고 많은 지지자들 민주당이 너무 나약하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많은데 예. 오만한 권력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친문 패권주의 세력도 알아야 한다. 근데 전체가 친문이라는 거죠. 예. 오만한 수구 언론은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예. 언론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아직 위상이 강하다고 보는 그거를 유시민은 애잔하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애잔하다. 김변 어떻게 보십니까? 요 김순덕 칼럼 몇 개. 아니 그래서 방금 추민 의원님이 주셨어요. 읽어보라고. 근데 사실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국어만 전국 1등이었거든요. 다른 과목은 다 못하고. 우와.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국어 1등. 같아. 국어 1등. 제가 국어만 잘했어요, 사실. 근데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난독증에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좀 총기가 떨어졌다곤 하나 지금. 아이고 이거를... 여기서 무슨 나이 얘기를 하는군요, 젊은 사람이.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제일 젊군요. 네, 지금 우한 폐렴이 드러낸 한중 정권의 맨얼굴 이거를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네. 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아무리 아니,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앞뒤 맥락 없이 이렇게 자꾸 던지다 보니까 그런 칼럼이라는 형식의 글이 나오고 일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 당시만 부업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김기현. 전혀 모르겠어요. 네. 요 어법에 좀 익숙해지세요. 네. 아, 왜냐면 우리 민원연이나 우리 그러니까, 언계련 동지들이 얼마나 이런 그러니까요. 글을 읽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제가 계십니까? 동아일보 평소에 안 읽어서 동아일보 어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좀 읽어봐야겠어요. 네. 사실 김순덕 칼럼 이뿐만이 아니고 이 조정동에서 나오는 칼럼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 때 정부의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다 봐야 되는데 남이 안 드는 거 꼭 한두 개를 잡아가지고 침소봉대 가장 기본적이고 근데 또 그 독자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속아요. 그게 전부인 양. 그거를 우리가 짚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뭐 방송도 저희가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만 갑장 유진 네. 네. 3세 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의 명저자 공저자이신 김순덕 칼럼 어쩔 수 없이 읽으시죠? 아니 지금 또 못 알아들었어 이것도? 아니 저도 국어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 때 75점 문과는 국어 75점 만점인데 묻지 않은데 국어를 잘했다고 자기 들이 왜냐면 국어는 저는 진짜 국어를 남들 다 50점 맞을 때 95점 맞는 와, 국어만 세 분이 국어 박사들이신데 국어만 아니, 아시잖아요 그 해에 국어 점수가 75점 만점에 저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변호사님하고 달리 많이 봤잖아요. 어법에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그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행간도 읽고 관심법도 쓰셔야 돼요. 네. 이분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지금 차이나 게이트를 다루신 건데 그 차이나 게이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을 조작한다. 댓글이나 이런 거를 써서 그런 주장인데 정말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인데 그걸 굉장히 정색을 하시면서 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이게 만약에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른 작업이라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의 이제 핵심이 네. 그 세계 여론에 개입해서 중국의 꿈을 구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통이 커요, 통이 커.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어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극우 사이트에 올려서. 한국의 이제 정치 댓글 조작하는 이런 세력의 85%가 중국 국적이다라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중국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을 이제 그 의제로 만들었더니 그 100년 역사의 동아일보의 그 대기자께서 이게 만약에 그 중국 정부의 통일 전선 공작이면 어떡하냐? 걱정하신 거예요.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쓰신 게
이게 정말 너무 그 제가 말했잖아요. 침수봉대 한편 그다음에 과대망상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망상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 여름에 망상 해설장에 그 김순덕 칼럼니스트 외교 문제도 적극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모론에 또 대가시고 예, 외교 문제도 비하할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하고 지금 주류 매체가 그냥 같이 간다. 예, 네, 네, 그게 있어요.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참 순덕한데 순덕순덕. 네. 아 그러네요. 2시 9분입니다. 그럼 삼행시로 김순덕 삼행시. 김순덕 삼행시. 김. 제가 띄워드릴게요. 아니요. 아니, 나는 심지철한테 고소당. 고소당할지 모르니까 하지 말죠. 그럼, 아, 즉흥적으로. 변호사가 있으니까 믿고. 네. 그렇죠. 김. 김순덕 그러지 좀 마. 순. 순전히 말이야. 민주정부 덕. 뜯기에만 헐뜯기에만 여념이 없어가지고. 덕. 덕을 쌓으세요. 오. 네. 오. 순발력. 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You are not alone 네. 그거 이제 좋아했어. 저 그거 기억나요. 네. 그 광우병 촛불 때 광장에서 하셨어요. 2008년. 네. 그죠? 저 기억해요 그거. 그래서 그 저 그때 현장에서 총지휘하셨어요. 총지휘는 아니에요. 언론운동을. 총지휘는 아니다. 2009년을. 자꾸 이 두려움에 떨어. 아, 우리 다 무서워요. 총지휘는 박원석. 아, 법조인이 되시고 나오면. 네. 네. 저는 그냥 밑에서 잡일. 네, 그때 하셨잖아요. 저 기억해요. 머리 진짜 좋으세요. 유한아 언론. 저는 머리보다는 마음이 좋습니다. 아, 네. 1분씩 최종 총평해 주시고. 네, 아 오늘 딴 거 없어요. 노정열 사회자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변. 어, 네. 역시 이렇게 뭔가 진행을 맡은 분이 딱 있고 또 워낙 출중하시니까 오늘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아유, 훅, 네 지나갔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 갑장 김유진 이사님. 아유 저도 이렇게 진행을 전문가가 해주시니까 하는 게 너무 편하고요. 예, 준비했던 말을 이렇게 꼬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색까지 다음 주에 아니죠 이번 주에 우리 정말 명저고 우리 아이들에게든 학생들에게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쉽고 재밌게 대한민국 언론과 개혁을 알아볼 수 있는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정말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 언론을 알아야 바꾼다에서도 제가 안 잘리는 한 노정열 또 우리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사타파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세 분의 멋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